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로 남성 기능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 코코메디. 여러분, 인스타TV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의 나이 분포를 봤을 때 남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아, 나 약간 좀 왔나? 왜냐면 이거 요즘에 20, 30대도 많아요. 이게 아... 본인은 진짜 건강이 그럴 수도 있지만 막 경무에 시달리고 아... 스트레스 받고 많이 앉아있고 운동량 부족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 방치해두면 여러분 영원히 그래. 그래서 건강을 찾아야 돼. 이게 안 돼. 또 다른 즐거움인데.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럼 뭐 어디서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식약처, 미국 FDA 다 검증받은 비뇨기과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상담 먼저 받으세요. 솔직히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 상담 무료 진행하니까 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년맞이 특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요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거든요. 프리미엄 이너뷰티 화려화. 이거 어머니나 여자친구 선물해주면 마시고 나면 한 조금 먹고 나면 피부 안쪽이 달라진다는 얘기 많이 해요. 좋아져요. 특별 가격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자,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 밤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2023년 1월 17일 기준 2022-2023 프리미어리그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축구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북런던 더비가 끝나며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은 최소 18경기씩 소화했습니다. 먼저 1위 아스날부터 보겠습니다. 원정이지만 승리한 북런던 더비 포함 최근 리그 12경기째 무패행진 중입니다. 현재 승점은 47점, 2위 맨시티와 8점 차입니다. 아스날의 리그 마지막 패배는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었는데요. 아스날의 다음 리그 상대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1위는 물론 맨유와 격차까지 벌릴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지난 맨체스터 더비 패배는 올 시즌 리그 세 번째 패배였습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 브렌트포드전에서 패배하며 주춤했던 것을 포함 최근 리그 5경기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 맨체스터 시티. 당연히 리그 우승 목표인 맨시티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성적입니다. 돌아오는 주엔 리그 맞상대 토트넘입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끊지 못하면 선두 아스날과 승점차가 두 자릿대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올 시즌 성적 10승 8무 1패. 아스날과 더불어 리그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 중입니다.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 우승보 아스날, 돌풍의 풀럼을 만나 1승 1무를 챙겼습니다. 무승부가 많아 승점을 쌓는 속도가 더뎠지만 우직하게 리그 14경기째 무패를 기록하며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4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후 패배를 잊은 듯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시면 녹색으로 물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비라고 생각됐던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승점 3점을 획득하며 계속 순항 중입니다. 결정력이 아쉬웠던 래시포드의 맹활약은 맨유 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아스날로 이어지는 원정 2연전을 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만약 이 두 경기를 모두 잡는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불가능하지 않은 승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하는 상위 4팀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5위부터 10위까지 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5위 토트넘입니다. 리그 19경기를 치르는 동안 승점은 33점. 리그 4위 맨유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은 5점 뒤져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북런던 더비 패배로 기세는 다시 꺾였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경기력이 언제쯤 정상화될지가 관건입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리그 3경기 중 두 번이 대 맨체스터 시티전입니다. 지난 시즌 더블을 기록하며 맨시티에게 강세를 보였던 토트넘인데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위해선 풀럼전 그리고 두 번의 맨시티전에서 호성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풀럼과 브라이튼, 브렌트포드입니다. 세 팀이 쌓은 승점은 각각 31점, 30점, 29점. 최근 5경기 성적은 4승 1패, 3승 2패, 4승 1무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럼은 최근 뉴캐슬에게 패배했지만 미트로비치가 빠진 와중에 첼시를 제압할 만큼 올 시즌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떠나며 우려를 낳았지만 신임 데제르비 감독과 오히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전 포터 감독 시절 문제로 지적됐던 득점력이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솔리마치, 월드컵 위너 맥알리스터, 일본 특급 미토마의 활약이 돋보이는 브라이튼은 직전 리버풀전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팀 득점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브랜트포드의 이번 시즌 분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려 4승, 그중 2승은 맨시티와 리버풀 상대 승리입니다. 다가오는 일정이 비교적 하위권인 리즈 그리고 사우스햄튼인 것을 고려하면 한동안 브랜트포드의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9위는 리버풀입니다. 최근 2경기 2패 6실점, 리버풀답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승점이 비슷했던 브랜트포드와 브라이튼에게 덜미를 잡혀서 순위 자체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답답한 공격진, 힘을 잃은 미드필더, 스쿼드 전반에 걸친 부상이 리버풀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무한 신뢰를 받던 클롭 감독마저 현재는 팬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리그 일정은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첼시전. 만약 이 경기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리버풀 팬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위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첼시입니다. 맨시티, 풀럼전에 연달아 패배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며 극적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첼시. 거기에 우크라이나 윙어 미하일로 무드릭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팀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카이 아베르치의 득점이 터졌지만 여전히 공격수들의 득점이 절실하고 부상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첼시인데요. 8승 4무 7패의 성적에 19경기 동안 첼시가 기록한 득점은 단 22득점. 첼시 역시 리버풀 원정에서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11위는 아스톤빌라입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소방수로 들어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 4승 1무 1패, 다가오는 사우스햄튼 레스터시티전도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낸다면 유럽대항전 티켓까지 노려볼 만한 아스톤빌라입니다. 12위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리그 성적은 6승 4무 8패, 비에이라 감독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크리스탈 팰리스지만 현재는 패배가 승리보다 많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 아주 좋지 않은 흐름, 특히 패배했던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3위는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리그 성적은 5승 5무 9패, 좋지 않은 득실 밸런스를 보여주는 노팅엄 포레스트지만 최근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패배는 단 2패, 그 2패도 아스날과 맨유인 것을 감안하면 초반 나쁜 흐름을 완벽하게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선 2연승 포함 2승 1무로 완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는 중후반부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위는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 부상자가 속출하며 제시 마치 감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조르지뉴 위터가 영입됐는데요. 월드컵전엔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로드리고가 잠잠한 가운데 신입생 위터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기록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5위 레스터시티입니다. 5승 2무 12패,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레스터인데요. 최근 리그 성적 4연패,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입니다. 16위는 울버햄튼입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이 경질되고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뒤 경기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울버햄튼. 황소, 황희찬 선수도 꾸준하게 선발 출전하며 로페테기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선 황희찬 선수의 리그 첫 골이 절실한데요. 다만 울버햄튼의 다음 리그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 쉽진 않겠지만 황희찬 선수의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17위는 스콧 파커를 대신해 게리 오닐이 이끌고 있는 본머스입니다. 최근 리그 4연패,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18위는 웨스트햄, 4승 3무 12패. 19위 에버튼은 3승 6무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 그리고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이 정도 성적이라면 조만간 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그 최하위는 사우스햄튼입니다. 하스니틀 감독을 경질하고 네이선 존스를 데려왔지만 분위기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 원정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웨스트햄 에버튼과 같은 승점 1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1월 17일 기준 22-23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